아, 이거는 남자들이라면 아는 노래인데요. 이게 아, 이 음악을 알고 계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만 잘 알고 있는 음악입니다. 야, 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팬 뭐 지금 이걸 보는 분들께서 아, 얘도 좀 그렇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남자니까요. 아, 지금 음악 괜찮네요. 지금 뭐 세컨 측에서 저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자, 5경기 청소년 김대호 선수 입장에 의해 이어서 자, 홍토너 강민석 선수 37점 30승 아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17살인데 37점 30승이 공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단하네요. 아, 이 선수 세계 주니어 킥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제5경기 마이너스 65kg급 매치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의정부 원투짐 소속의 김태호! 아, 자, 의정부의 원투체육관 어떻게 보면 이제 홈그라운드라고 보면 볼 그렇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저 경기가 열리는 체육관에 의하면 서울 강서 골든메인짐 소속 강민석! 야, 이게 그 4경기랑 똑같은 마이너스 65kg급 경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선수들이 달라 보입니다. 키는 뭐 지금 강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키 75인데 리치가 180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김대호 선수는 키는 173인데 리치가 좀 짧아요. 172예요. 팔이 좀 짧죠. 저 짧은 팔로 긴 팔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지금 인파이팅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원투 체육관 하면은 또 이제 관장님이 또 유명하죠. 라운드 원투 체육관 관장님께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네. 일본에서 시합 선수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 잠깐만요. 심판이 지금 아 지금 트렁크 뒤로 낭심보호대 끈을 못 끄는 게 나와서 경기를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낭심보호대 중요합니다. 네. 자, 저 웬 지금 사우스포를 취하고 있는데요. 청코너 선수 어우 아, 네. 짧은 이 경기는 가급적 판정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전 청코너 선수가 지금 링을 넓게 쓰고 있으면서 스텝으로 짧은 리치를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치고 빠지고 하면서 자신의 거리가 왔을 때 과감하게 이제 주먹을 막 날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무슨 잠깐만요. 이 김대호 선수가 29 보다는 좀 더 들어 보이네요. 애기 대 어른의 싸움입니다 지금. 대부분 좀 나이가 있는 이제 파이터들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좋죠. 또 이제 주먹 공격을 잘 활용하고요. 단점은 체력이 조금 없다는 게 체력적인 이제 부담이 좀 있죠. 제가 나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얼굴 보고 나이를 봤습니다. 아 지금 주먹 허용했어요 지금. 잠깐 공격하다 데미지가. 강민선 선수 지금 전적이 35전이기 때문에요. 서두르지 않아요. 1라운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탐색을 해서 지금 경기를 지금 보낼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잠재우려면 사실 김대호 선수를 그냥 파이팅 있게 들어가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그냥 경기 가져가는 게 오히려 그 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뭐 훈련 양도 하루 6시간씩 어린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뭐 주눅 들지 않고 눈빛에서 보다시피 뭐 자신감은 있어요.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계속 해왔다가 지금 첫 이제 뭐 프로 대회가 되거든요. 자, 지금 강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는 이렇게 흘려보내고 아 이랬구나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판단하고 2라운드 때부터 이제 뭐 해야 되는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이제 사우스포 선수를 상대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온 거죠. 먼저 이제 라운드 상대 선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우스포의 이제 선수 그리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뭐 주먹 공격이 예리하고 뭐 힘이 세다는 것을 미리 알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스톱! 타임아웃! 그만큼 이제 파이법을 들고 나온 것이 되겠죠.
말씀드리는 순간 1라운드 지났습니다. 자, 라운드가 올 때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자꾸 스마트폰을 드는데 또 지나갔네요. 늦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끝나면은 각자 코치진에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오가나요? 3세트했을 때 이미 뭐 한 30초나 1분이 지나면 세컨 쪽에서는 파이법들이 있어요. 거기 뭐 경험들이 많으신 뭐 코치진들이기 때문에 세컨 아웃 그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잘 듣지 않았을 경우 쉬는 시간에 이제 뭐 쉴 때 그 1분 쉬는 동안에 그 얘기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작전들을 라운드 2 이겨야 된다. 꼭 그렇게 해라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또 뭐 선수가 느끼는 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선수하고 코치하고 반대로 갈 경우에는 경기에서 나쁜 영향까지도 뭐 최근 뭐 패하는 경우도 많죠. 코치 말을 잘 들어라. 그렇죠. 그 선수를 가리키는 게 코치이기 때문에 코치나 뭐 관장님이 지도를 한 건데 잘 알고 있고 상대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법도 알려주는데 잘 따르지 않으면 뭐 경기에 뭐 져야 지는 밖에 없죠. 그래서 뭐 럭키로 이길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선수가 굉장히 자만하는 경향이 좋은 선수는 훌륭한 코치의 세컨을 두고 있거든요. 세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경기하고 네. 자만하지 말라. 그렇죠. 홍코노 지금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스포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이법을 들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라운드는 사실 1라운드보다는 좀 액션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 김대호 선수가 자꾸 액션을 끌어내려고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데요. 김대호 선수 지금 리치가 짧기 때문에 스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주먹이 닿질 않거든요. 강성 선수 좀 뭐 프론트킥이나 잽으로 해서 거리를 벌려놓고 나서 잠시 피해서 이제 거리를 잡아들어가다가 한방한방 또 무릎 공격을 또 잘 하거든요. 김대호 선수 지금 자기 거리를 잡기 위해서는 스텝을 좀 밟아줘야 되는데 공격을 기다리면 안 돼요. 아 리치가 짧으네요. 이렇게 봐도 예, 네, 지금 좀 아쉽죠. 스텝이 들어갔다면 되는데 이제 1라운드에서는 좀 잘 틀렸거든요. 스텝으로 들어갔다 빠지는 걸 했는데 지금 엉켰어요. 아 지금 무릎 공격. 아 2차 다시 원투. 저 아마추어 선수에게서 좀 단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무릎 공격에 대한 방어라든지 공격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아마추어에서는 무릎이 크게 위험하다고 해서 많이 빼는 경향도 있고 특히나 지금 킥복싱을 계속해서 대회를 나갔기 때문에 무에타이를 수련한 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김대호 선수가 무릎 공격으로 해서 점수를 따고 있는 유효 상황이 되면 그 공격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해서 기다리는 없거든요. 기다렸다가 괜히 또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그렇죠. 수 있고요. 경기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렇게 기다리게 된다면. 자, 강민성 선수 이제 그 공부 끝났나요? 라운드 10초전. 자. 자, 김대호 선수 들어가야죠. 그렇죠. 스톱! 아. 타임아웃! 자, 2라운드 종료되었습니다. 홍코너 코치진 측에서 지금 이렇게 저게 새로 만든 도장인가요? 자, 저 예. 세컨 아웃. 아. 이제 얼음으로 섞게 한 다음에 이제 타격이 있는 부위에 열을 식혀 주는 걸 볼 수 있죠. 아, 그 짧은 순간에도 효과가 있어. 파이널 라운드. 뜨거운 짧게 뭐
열을 식혀주면 그만큼 혈관이 이제 축소가 되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을 막으니까 안에서 출혈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눈이 크게 붓는 것도 방지하게 되는 거고요. 아, 난타전이죠. 3라운드 시작되자마자 서로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시합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김대우 선수는 저런 짧은 거리에서 힘 있는 공격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리치가 길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네네. 사이드 스텝과 전지 스텝 이용해서 선수에게 좀 다가가서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아니면 들어오는 공격에서 받아친다는 거 해야 되는데 또 강민석 선수가 그 거리를 먼저, 주지 않죠. 네, 먼저 하진 않아요. 아마추어 선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노린다면 지금 무릎에 대한 방어는 거의 없어요. 발끝이죠 강민석 선수. 아, 지금 잡았어야 되는데 빵크렌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드한 타임이 안 했거든요. 자 지금 뭐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요. 아 라이트하면 허용 프론트킥. 기다리면 맞는 겁니다. 링 위에서의 그냥 뭐 타이밍을 재는 기다림. 자기가 뭐 주먹을 먼저 뻗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인 기다림. 내가 좋아하는 거 연습했던 거 나오게 한다면 상대방한테는 샌드백이 되는 거죠. 자 샌드백 취급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네요. 사이드 스텝을 밟아야죠. 저기서 나와야죠. 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지금 힘은 장난 아니네요. 또 자 지금 김대우 선수는 힘에 의한 또는 어떻게든 근접에서의 의한 그런 공격으로 좀 해법을 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게 보이고요. 네, 강민석 선수 나이도 어리고 근데 대신 이제 뭐 아마추어 경기가 30전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본을 깔고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첫 프로 대회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지 지금 그만큼에 대한 전적에 대한 멋진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전적에 대한 캐리어에 그 부응하는 경기는 지금 이렇다하게 네, 나오지 않다. 승률도 굉장히 좋은데 아 지금 링 바깥으로 지금 떨어질 뻔했죠. 어? 미소를 한번 날려주는 김대우 선수입니다. 아, 네. 라스트 10초. 자, 라스트 10초면 아, 네. 지금 자신 붙었어요. 김대우 선수는 아, 그렇네요. 아, 지금 킥 좋았죠. 자, 허용되는 거죠? 게임 아웃. 잠시 후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인상 깊은 킥을 남겨주고 3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XFC 퍼스트 리그 공투 대회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 판정 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판정 5대0 판정으로 5대0 나왔습니다. 청코나 원투체육관 김대우 선수의 승입니다. 청승 위너. 표정이 밝아요. 자 김대우 선수 원투체육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등장음악도 마음에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등장음악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지금 일본 쪽의 프로모터로 활동하시는 지금 남일관장님 지금 링에 올라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본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등장음악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